자, 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있어요. 성경 본문을 간단하고 빠르게 훑어보기.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순서를 만들었어요, 제가. 그래서 이거 넣으면,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반복되는 일들을 그냥 이런 거죠. 내가 성경 본문 넣으면 역사적인 배경들 해주면 좋잖아요. 그리고 또 넣고 역사적인 배경 설명해줘. 쓰기 쉽잖아요. 근데 맥락을 기억한다고 그랬죠? 그래서 본문 넣고 번호 넣어주면 1번부터 5번까지를 넣어주면 4번까지 넣어주면 5번까지 넣어주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아까 뉴 히스토리라고 그랬죠? 새로운 걸로 바뀌면 주제나 다른 걸 바뀌면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. 제가 그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. 잠깐 다시 올라갈게요. 여기 보시면 단기 기억으로 갖고 있는데 뭐냐면 섞어서 쓰시면 안 돼요. 히스토리 기능이에요. 각각. 이게 남아있어요. 그래서 만약 아까 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내가 썼으면 그 다음에는 또 그거를 복사해서 안 넣어도 돼요. 숙지 안 시켜도 됩니다. 그냥 그대로 성경 본문 넣고 내가 역사적 배경 알고 싶어. 그 다음에 또 지나서 성경 본문 넣고 역사적 배경을 알고 싶어. 이게 왜 중요했냐면 본문을 빠르게 봐야 그 다음 본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. 오버뷰하고. 그렇죠? 그럴 때 써먹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화 주제나 맥락이 바뀌면 반드시 새 채팅을 써야 돼요. 어떤 분은 계속 썼는데 이상하게 막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만 봤더니 뭐냐면 뉴체스를 안 하셔. 그러니까 이전에 기억했던 내용을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. 맥락을 기억해서. 그 맥락을 기억해서 그대로 이게 아웃풋을 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나오는 거예요. 섞인다 이 말이에요. 한마디로.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성경 본문과 1번, 5번 선택하면 돼요.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6절 넣고 뭐 한 절 넣고 뭐 한 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여러 가지. 그리고 나서 인물 중심 분석을 할 것인지 문학적 분석을 할 것인지. 문학적 분석 굉장히 좋습니다. 문학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. 성경은 또 다른 문학이잖아요. 그 분석을 잘 해주고요. 역사적 배경 분석. 그러니까 기본 백그라운드 분석을 원하시면 역사적 배경 분석을 물어보시면 대부분 나옵니다. 역사적 배경 분석. 또는 저는 역할 설정이 고고, 너는 고고학자이자 성경, 설교 전문가이다. 이렇게 두 가지를 역할 설정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고고학적 지식하고 이제 성경 전문가 이 두 부분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. 그래서 고고학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거든요. 그래서 그걸 쓸 때도 좋은데 그렇게 두 가지 이상 역할 설정을 하셔도 좋다. 그러면서 여기서 네 번째 신학적 분석, 그 다음에 조화적인 분석. 자, 앞뒤 문맥을 좀 반영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다 쓰는 단어가 조화적 분석이에요. 제가 여러 개 테스트 해봤는데 안 나오고요. 조화적인 분석이라는 단어가 앞뒤 문맥을 맞춰서 설명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본문과 그걸 넣으면 나와요. 이렇게. 실질적으로 쓴 건데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2번. 2번이 뭡니까? 까먹었죠? 저도 까먹었네요. 문학적 분석. 이렇게 딱 넣었어요. 그러니까 뒤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. 그러니까 요한복음 넣고 2번 쓰면 문학적 분석을 요 본문을 해주라는 거예요. 그럼 요거 나왔어요. 그럼 다음에 구약성경을 하고 싶어. 어떻게 해요? 요 히스토리 안에 들어가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역사적 배경 분석 3번 이렇게만 넣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문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얘가 계속 똑같은 분석을 해주는 거죠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이제 20분 남았어요. 달려갈 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달려보겠습니다. 스터디를 꼭 하십시오. 요거 이제 PPT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. 홈페이지에 미래 목회 전략 연구소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.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다. 그러면 요것만 있느냐? 그렇지 않겠죠. 그렇죠? 그것보다도 한눈으로 보고 싶은 분이 또 많잖아요. 그렇죠? 또 해놓은 게 있어요. 요거는 10월 초에 책에 나옵니다. 책에 나옵니다. 예, 책에 나옵니다.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책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. 그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옵니다.